안녕하세요. 취미로 가구 만드는 아마추어 목공인 모쿠모쿠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생긴 조그만 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몸통과 다리는 전부 다 메이플 원목으로 만들었고요. 서랍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섞어서 체크무늬로 만들어서 포인트를 줘봤어요. 이 탁자는 이렇게 몸통, 서랍, 다리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고, 이번 영상에서도 몸통 만들기, 서랍 만들기, 그리고 다리 만들기 순서로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모쿠모쿠 목공. 먼저 몸통을 만들어 봅시다. 이 몸통의 첫 번째 특징은 옆면이랑 윗면의 무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옆면이랑 윗면이 같은 한 판에서 나와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넓고 적당히 긴 판재가 필요해요. 저는 마침 운 좋게 이렇게 넓고 예쁜 메이플 판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은 몸통 앞쪽에 이렇게 베벨 각이 져 있어요. 이 각은 테이블소에서 재단하시면 됩니다. 아까 준비해놨었던 판재를 나누기 전에 이 베벨 작업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거를 윗면, 아랫면, 옆면으로 재단해서 나눴을 때도 이 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직 이걸 나누기 전에 해줘야 하는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, 뒤쪽에 이렇게 뒷판 커버 겸 지지대로 쓸 판재가 들어갈 홈을 파줘야 돼요. 이건 테이블소에서 여러 번 홈을 파는 작업을 해서 만들 겁니다. 이렇게 테이블소 펜스를 여러 번 옮기면서 홈을 파주면은 이렇게 깔끔한 홈이 나와요. 자, 이제 이 판재를 윗판, 옆판, 아래판으로 나눌 수 있게 재단을 해줍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윗판과 옆판의 나무 무늬가 이어지도록 재단을 해줘야 돼요. 이것도 테이블소에서 크기에 맞춰서 재단을 해줍니다. 자, 이제 재단을 다 마쳤는데요. 뭔가 이상하죠? 아까 완성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면이 45도로 붙여져 있어요. 이런 걸 연기 결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45도로 또 가공을 해줘야 돼요. 이것도 테이블소에서 각도를 틀어서 재단을 해줍니다. 이제 재단 작업은 다 끝났고요. 이제 결합만 해주면 되는데, 저는 그 전에 이렇게 결합면에 구멍을 파고 목심을 박아줬어요. 이 작업을 해주면은 접착할 때 45도 결합면끼리 서로 밀리면서 어긋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. 보통 목심은 보강제로 쓰이지만 이 경우에는 보강제로서의 기능은 크게 못해요. 그냥 접합할 때 더 잘 맞으라고 하는 작업입니다.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제셈이라는 캐나다 회사에서 나온 다월링 지그를 사용했습니다.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구예요. 어쩌면 저만 알고 싶은 공구. 이 목심 연결은 구멍 위치를 딱 정교하게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걸 이 지그가 가능하게 해줍니다. 저는 이렇게 아직 45도 가공을 하기 전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45도 가공을 해줬습니다. 자, 이제 진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조립을 해봅시다. 다 아시겠지만 저 통에 들은 거는 목공용 접착제예요. 이렇게 붓으로 옆면도 골고루 발라줬습니다. 뭔가 들어간 게 잘 들어가는 느낌이네요. 좋습니다. 이렇게 기본 조립이 잘 됐으면은 접착제가 다 굳을 때까지 클램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. 그나저나 클램프는 정말 많이 썼네요. 자, 이제 다 조립이 됐는데요. 이대로도 충분히 튼튼하긴 하겠지만 조금만 보강을 해줄 거예요. 이건 몸통 뒷면인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목심을 몇 개 박아줄 겁니다. 아까 썼던 목심은 보강 효과 없이 접착할 때 밀리지만 않게 하는 목적이었다면은 이건 진짜 깊게 박아서 제대로 된 보강 효과를 줄 거예요. 이러면 목심 자국 때문에 안 예쁘겠지만 어차피 뒷면이라서 보이지도 않습니다. 자, 이제 몸통이 완성됐으면 서랍을 만들어 봅시다. 이 서랍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체크무늬 앞면입니다.
체리, 월넛, 메이플 세 가지 종류의 목재를 섞어서 만들었어요. 먼저 이 세 가지 종류의 목재를 적당한 너비의 막대기로 재단을 해줍니다. 한 1인치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. 테이블쏘에서 조기대의 너비를 맞추신 뒤 그 상태 그대로 계속 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이걸 1차 집성해 줄 거예요. 한쪽은 메이플과 체리, 그리고 다른 한쪽은 체리와 월넛입니다. 그러니까 체리는 메이플과 월넛보다는 두 배가 더 있어야겠죠? 자, 이제 이거를 목공용 접착제 바르고 클램프로 고정한 다음에 몇 시간 굳혀주세요. 다 굳었으면은 이걸 다시 잘라줍니다. 이 작업은 제가 일전에 만들었었던 테이블쏘 썰매를 이용했어요. 이걸로 너비를 맞추고 자르는 거 정말 쉽습니다. 다시 다 잘랐으면은 이제 다시 2차 집성을 해줄 거예요. 이때 색깔이 번갈아 가도록 맞추시고 집성을 해줍니다. 중요한 거는 선이 삐뚤어지지 않게 잘 맞춰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에는 없지만 샌딩까지 해주시면은 체크무늬 목재 원단이 완성됩니다. 이제 이걸 옆면이랑 연결을 해줘야겠죠? 이렇게 옆면이랑 뒷면으로 쓸 목재도 준비해줬어요. 이거는 오크입니다. 이렇게만 붙여도 되긴 하겠지만 이러면 너무 약해요. 그래서 이렇게 옆면 두께만큼 홈을 파줘서 접착 면적을 넓혀줬어요.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영어로는 웨벳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직 못 찾았습니다. 일단 이렇게 옆면의 두께를 마킹 게이지로 재줍니다. 이걸 사용해서 앞면판 뒤쪽에 칼자국을 내줄 거예요. 자, 이제 테이블쏘에서 적당히 두께 맞추고 홈을 파줍니다. 이 다음에는 서랍의 바닥에 들어갈 홈을 파줄 거예요. 아, 참고로 서랍 바닥은 합판을 써줄 겁니다. 이 가구에서 유일하게 원목이 아닌 재료예요. 그래서 이 탁자는 97%만 원목입니다. 아니, 이게 진짜 97%인지 의심하려고 하지 마세요. 다 계산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렇게 다 끼워주고 접착제도 다 굳었으면은 어느 정도 서랍의 형태를 갖추었어요. 이 상태도 나쁘지 않은 서랍이겠지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접합 부위에 동그란 무늬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이게 이 서랍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. 보통 수제 가구 서랍 만들 때는 이런 주먹장을 많이들 만들곤 하는데 저도 몇 번 만들어봤지만 역시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. 하지만 주먹장의 견고함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서랍에 목심을 박아줬습니다. 저 무늬가 아까 체크 무늬 수종에 맞는 목심을 박아둔 거예요. 이러면 뭔가 아까 체크 무늬 목재에서 동그란 심재가 나온 걸 끼워 맞힌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. 아무리 봐도 인위적입니다. 차라리 약간 좀 대비되는 월넛 같은 색으로 할 걸 그랬어요. 그치만 튼튼한 건 정말 튼튼해요. 이걸 만드는 과정은 먼저 목심을 적당히 길지는 않지만 아주 짧지도 않게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는 서랍 옆면과 목심 크기가 똑같은 구멍을 파주세요. 그 다음에 구멍 안에 접착제를 발라줍니다. 다음은 목심을 박아줍니다. 목심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박아주셨다면 남아서 튀어나온 목심 끝을 톱으로 정리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샌딩까지 해주시면 완성이에요. 요거는 목심을 체크 무늬에 맞게 체리와 메이플로 반복해서 해줬는데 솔직히 좀 조잡한 느낌입니다. 어쨌든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아줘서 서랍을 완성했어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탁자의 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다리의 첫 번째 특징은 윗부분은 두껍고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. 이렇게 두께가 가늘어지는 다리는 보통 테이퍼링 지그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지만 저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각도 조절되는 테이블쏘 썰매 지그를 이용할 거예요. 먼저 재료가 될 목재에 자르려 하는 모양을 그어줍니다.
그 다음에는 방금 그렸던 선 끝이 썰매가 톱날이 닿는 쪽 끝에 맞춰주세요. 앞쪽도 맞추고 뒤쪽도 맞춰줍시다. 그 다음에는 이 상태를 클램프로 고정해주세요. 이제 테이블 스루 켜서 썰매로 밀어주면은 깔끔하게 다리 두 개가 나옵니다. 이렇게 맞추는 걸 반복해서 다리 네 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재단하시기 전에 받침대를 미리 위치에 맞춰서 고정해 두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똑같은 크기의 다리를 계속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두께가 가늘어진 다리 4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치만 이 상태로는 다리를 이렇게 기울일 수가 없어요. 저는 12도 각도로 다리를 기울였는데요. 이건 디지털 각도기로 아까 썰매 지구의 각도를 조절해서 다리 끝을 살짝만 다듬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 사이에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저 조각도 만들어야겠죠? 이거는 방금 재단한 거랑 각도가 같기 때문에 이 각도대로 재단해 주시면 되고요. 이 기구는 슬라이딩 티 베벨이란 녀석이고 이걸로 각도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이렇게 테이블 소와 지그의 각도를 맞춰주시고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재단하니까 얼추 다리 모양 비슷하게 나왔어요. 이제는 이 다리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줘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. 아까 만든 브릿지 파트에 이렇게 홈을 하나 파줄 겁니다. 이 홈을 파는 이유는 나중에 다리랑 몸통을 연결할 때 이렇게 생긴 G클럽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이걸 집어넣는 데 필요해요.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자, 이제 진짜 다리를 서로 연결해 줄 건데요. 많은 결합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목심을 활용한 결합 방법이 쉽기도 하면서 튼튼하기도 해서 자주 쓰는 편입니다. 목심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뚫는 건데요. 연결을 해주려는 양쪽 두 피스에 정확한 간격으로 구멍을 만들어야지 접합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음새가 없어요. 제가 쓰는 제셈의 다울링 지그는 한 번에 구멍을 최대 5개씩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지그의 모서리와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부쇄의 모서리를 딱 맞춘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클램프 해주고 구멍을 뚫으면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. 다리 쪽에 구멍을 뚫었으면은 브릿지 파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. 저는 일단 3개씩만 뚫어줬어요. 그 다음에는 구멍에 접착제를 바르고 목심을 박아줍니다. 그 다음 연결을 해줄 피스의 구멍을 튀어나와 있는 목심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이러한 방법으로 다리 4개를 연결해 주면 매우 튼튼한 받침대가 완성됩니다. 이 받침대를 몸통이랑 연결하는 방법은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G-Clip이라는 하드웨어를 사용할 거예요. 방금 만든 탁자의 받침대나 몸통 다 원목이기 때문에 온습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목재가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나사로만 고정하려고 하면 나무의 수축과 팽창을 못 이기고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 G-Clip은 한쪽은 나사로 고정되지만 반대쪽은 완전히는 고정되지 않고 요 홈 사이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재가 수축과 팽창하는 만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갈라짐 현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원목 탁자를 완성해 봤는데 어떠신가요? 참고로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탁자를 두 개나 만들었어요.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리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. 한 녀석은 약간 곡선을 더 줘봤어요. 근데 이 곡선을 준 녀석은 조금 더 다리를 더 벌렸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. 반대로 곡선을 안 준 녀석은 다리가 너무 두툼하게 됐어요. 이제 와서 좀 후회하는 거지만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자꾸 듭니다. 아, 그리고 영상에서 샌딩하는 장면이나 마감을 칠하는 장면은 안 넣었는데 당연히 샌딩도 하고 마감도 칠했습니다. 혹시 만드는 과정에 궁금증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